반갑습니다. 이번 대한수학회 2020년 가을학회 수학교육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30분 동안 제가 그동안 오늘 수학 교육 분과에서 발표를 하게 된 그런 히스토리부터 제가 수학을 가리키면서 느낀 그런 여러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공부해서 리니어 프리저브 프로블럼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그 후에 컴비네이터리얼 매트릭스 시어리 로 관심을 좀 넓혀서 행렬 구조를 연구하다가 2000년이 지나면서 사실 IMF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학생들을 네, 요구도 있고 또 사회에 답을 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관심을 좀더 넓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수학적 모델링, 또 3D 프린팅, 또뭐 수학사, 그리고 매스 앤 아트, 그리고 모바일 매스, 그리고 매스 앤 코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으며, 최근 10년간은 행렬, 그동안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연구 내용을 활용하면서 그 응용한 내용을 가리키는 대학 수학 교육 연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핫 이슈가 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초수학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K-MOOC 인공지능 기초수학 입문 교재를 쓰고 또 강의를 했으며, 지난 봄에는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육 과정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 웹주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오늘 이런 제가 지난 30여 년간 해온 그런 경험들이 최근에 제가 수행한 이런 일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와 또 그것들이 실제 저희가 대학에서 수학을 가리키면서 얻어진 그런 결과들이고 또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15분 정도는 제가 이런 최근에 그 대학 수학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실제로 대학 수학 교육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백그라운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제가 최근에 해온 이 대학 수학 교육의 그 연구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 페이지에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고쳐서 오늘 발표 자료로 삼았습니다. 최근에는 수학 동아에 지난 2019년과 2020년 1년 반 정도 걸쳐서 주니어 폴리메스 인공지능 수학으로 타파 하는 제목에서 매스 앤 코딩으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즉 중학생 레벨 원고들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처음 교수가 되고 처음 선형대수학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 경험을 중심으로 쓴 책을 바탕으로 그 외에 20세기 수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쓴 손도스 맥레인의 Mathematics, Form and Function 책을 보면서 그 학문, 20세기 수학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선형대수학, 또 현대 선형대수학
위드 세이지 등 책을 쓰게 되면서 MSN 코딩을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이 책은 우리나라 수학책 중에서 처음으로 수학적 컴퓨테이션, 시뮬레이션이 다 가능한 웹 주소를 가지고 있었고, 이 책에도 CD가 포함된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수학혁명, 사회수학 400년의 파란만장 책으로 지난 400년 동안 정말 사회 발전에서 수학이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얘기하는 책을 쓰면서 제 관심의 폭을 넓혔고, 그리고 현대선형대수학 위드 세이지는 모든 선형대수학을 이론에 보태서 코드들을 파이썬 기반의 코드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 한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의 개척자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도 썼고, 수학사 강의를 하면서도 가르쳤고요. 그다음 위적분학을 하면서 영어로 이게 한 700페이지쯤 되는 위적분학 책인데, 여기에 이 모든 저희가 하던 위적분학을 이 코드를 이용해서 풀수 있게끔 기존 책에 코드를 보태면서 두꺼운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고 이 연습 문제들에 대한 그 솔루션을 담은 랩 매뉴얼 코드와 함께 프리까지를 담아냈고, 이 책은 학술원 회원들이 사실은 우수도서로 추천을 했던 도서입니다. 지금은 현재 브라질 국립대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브라질 말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제가 뭐 상업용으로 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쓴 선형대수학 위드 세이지를 사실은 저기 무료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실제 이 웹주소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그 무료 전자책을 영어판, 한글판으로 소개해서 실제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위적분학, 선형대수학에 이어서 공학수학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이용해서 다풀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내용이 선형대수학, 위적분학, 통계학,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같은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것인데, 이 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거를 했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일반인을 위해서 더 쉽게 풀어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이란 책을 쓸 수가 있었고, 또 쉽게 가르쳐서 실제로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수준으로 써서 이번 11월 중순부터 K-MOOC에서 강의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제가 여러 그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할 기회가 있었고, 그 시대에 따라서 연구 주제가 달라지는데, 이때는 말하자면 퓨어 대수학 쪽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매스 모델링 쪽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 컴퓨테이션한 매스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저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특히 오늘은 대한수학회 이 저기 수학 저기 수학교육 분과 강연이라서 제가 대한수학회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봉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뭐그 다양한 뭐 소식지 편집위원부터 올림피아드 위원, 전산수학 분과, 대수학 분과, 뭐 위원, 위원장, 또 수학교육 분과 위원, 또 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제가 요즘 수학교육 분과 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미 위원장님의 부탁에 의해서, 그리고 뭐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었고, 제 커리어에서 사실 기억나는 이제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요번에 초청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2002년에 Computational Metaphysics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가졌었는데, 이때 곽진호 컴투맥 소장님과 황석근 교수님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그 사진을 보탰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학회 중에서 모든 그 외국인 참석자에게 참석 등록비를
다 똑같이 받고, 그리고 또 이때 발표한 모든 내용이 SCI 저널에 다 실리는 SCI 저널의 스페셜 이슈로 다 실리는 그런 첫 번째 우리 국내 학회여서, 이때 참석한 모든 분들의 저널 논문들이 다 SCI 저널에 실렸고, Lineage Brain Application 스페셜 이슈에. 그리고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걸로 진급도 하고 또 임용도 되고 해서 모두들 좋아하셨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이크미 12, 또 ICM, 또 인터내셔널 세틀라이트 컨퍼런스로 가졌던 인터내셔널 리니에이지브라 소사이어티 컨퍼런스, 정말로 요즘은 보기 힘든 그런 그 ICM의 모습이었죠. 어쨌든 이런 일에 뭐 저기 위원회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문화위원으로 참여하고,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대한수학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 많이 큰 그런 그 여러 관심을 늘리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는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대한수학회하고 저가 관여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대한수학회 소식지에 이게 대한수학회 홈페이지를 처음 구성하고, 또 실제로 대한수학회 첫 번째 홈페이지를 저와 제 학생들이 같이 만들었었고, 그게 벌써 오래전이네요. 1996년도니까요. 그리고 소식지에 원고들을 쓴 걸로 보니까 이게 꽤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외에 뭐, ICM에 관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수학 동아의 원고도 쓰고, 또 최근에는 키아스 호라이즌에 한국 근대 수학 인물사를 쓰기도 했고, 뭐 상도 받은 적도 있고, 또 제1회 대한수학회 홈페이지 페스티벌에서 은상을 받은 것도 기억에 나고, 또 여러 가지 수학 교육에 관련된 대학 수학 교육도 중고등학교 수학 교육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기억도 나고, 뭐 R&E 또 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뭐 국가수학연구소에 관련된 연구 주셨지만, 제일 기억나는 건 교육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수학교육 개선 및 수학 활용 분야 다변화, 이게 3천만 원짜리 과제였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잘 보고서를 썼고, 지금도 제가 굉장히 보람 있게 느끼는 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거쳐서 매스 아트 앤 3D 프린팅 뭐 이런 것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책을 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 제1회에서 DIY 수학교구 3D 프린팅이라는 제목으로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특허도 하고 또 연구비도 땄었습니다. 어쨌든 이 제가 발표한 걸쭉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학원생 때 발표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쭉 해서 오늘이 보니까 251번째 토크인데, 대한수학회 수학교육분과 초청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된 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업을 하는 동안에 뭐 프로그램 등록이라든지 특허, 또뭐 디자인 등록 등을 한 것들이 도움이 됐고, 실제로 지금 이 랜덤 프로그램 제네레이터는 산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뭐 연구 내용들은 뭐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지금은 횟수가 뭐꽤 됐지만, 처음 한 10년 동안 할 때는 이 횟수가 안 늘어나와서, 내가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해도 이게 보는 사람이 많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자, 그때 사회가 그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아주 초창기에 뭐 리니 엘지브라와 이 컨주게이트 디렉션 메서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썼던 게 지금 이게 활용되고, 지금 제가 다시 하게 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시다시피 뭐그그 대수학 연구에서 행렬 성질 연구뿐만 아니라 New Learning Environment of Lineage Algebra라든지, 뭐 수학과학 디지털 도서관이라든지,
뭐 수학, 역사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또 같이 사이사이에 오면서 이제 커리어가 지나가왔었는데, 사실은 제가 제가 진짜 연구해서 그 변환기를 만든 거였 것은 이 리니어 프리저버브 지로소 매트릭스 폴리노미아, 이게 사실은 제 박사학위 논문의 큰 주제였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을 매트릭스 폴리노미아 프리저버를 하면서 세 편의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그때 이게 그 궁극적으로 풀고자 했던 그 문제였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그래서 다른 테크닉들, 그 모스크바 대학 교수가 이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마무리 지어서 이걸 풀어냈으면서, 그 다음 이제 그더 중요한 문제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서 이제 그 20세기를 맞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제가 중요하, 이전에 중요했다고 생각한 문제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스 모델링, 또뭐 컴퓨테이셔널 매스, 또 히스토리 오브 매스, 테크놀로지 매스 에듀케이션, 또 히스토리 오브 매스매틱스 등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그 제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쭉해 오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100번째 논문을 쓸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이 100번째 논문을 이제 쓰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때 여러 가지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주니어 교수일 때, 아, 내가 100, 그, 저기, 내가 100번째 논문을 쓰고 은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제가 100번째 논문을 쓰면서 그때는 이미 이제 저기 테뉴어가 됐었고, 그래서 그 후에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했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것을 그냥 그 저기 주위에서 좀 말려도 그냥 해서, 말씀드렸듯이 매스 아트 앤 3D 프린팅이라든지 컴퓨테이셔널 씽킹이라든지 스페셜, 장애인을 위한 스페셜 매스 에듀케이션이라든지 뭐 통계학이라든지 뭐 좀비 모델링이라든지 이제 그 저기 파이썬 기반의 그 저기 그 코딩, 매스 앤 코딩이라든지 매스 히스토리라든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촉각 수학 교재 3D 프린팅이라든지 대화형 수학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대학 수학 교육, 또뭐 PBL 수학 수업, 플립드 클래스, 파이썬 기반의 코딩 교육을 적용한 대학 미적분학 교수학습, 뭐 인공지능과 대학 수학, 또 언택트 디지털 전환 시대의 대학 수학 교육의 사례, 뭐 등등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뉴노멀 시대의 대학 수학 교육에서의 과정 중심 PBL 평가에 대한 논문을 서브미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사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그게 다 파편화 된건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면서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연결된 게 어디서 연결이 됐냐면, 그 사실은 그 매스 모델링, 그 다음에 매스매틱스 포 빅데이터 라는 과목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란 그 이슈, 또 산업수학이란 그런 키워드가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Mathematics for AI라는 과목을 개발하게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 봄 대한수학회 심포지엄에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EBS 고등학교 과정의 인공지능 기초수학 입문, 또 지금 이제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진로 선택 과목으로의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그 교과 과정을 짜면서 제가 샘플로 만들어 봤던 것이 이렇게, 이런 식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이 된다면 이런 하이어키를 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행렬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행렬이 있고 벡터가 있다면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로부터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 순서상으로부터 벡터가 만들어져서 이 벡터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벡터
아들이 벡터들로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 행렬들이 이렇게 컬러를 표현하고 사진을 표현하고 그리고 행렬 그럼 그 벡터 행렬들 사이에 벡터들 사이에 연산이 필요하고 그 행렬의 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형대 수학을 배우는 것이고 선형대 수학을 합 행렬의 그 연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코드를 이용해서 행렬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것을 할수 있고 그리고 행렬곱뿐만 아니라 이 행렬곱을 랜덤하게 사이즈를 만들어서도 할수 있고 이게 4 by 5 행렬이 아니라 4 by 뭐9 행렬이고 9 by 3 행렬을 곱하면 그러면 이렇게 A 그 4 by 9 행렬에 9 by 3 행렬을 곱해서 4 by 3 행렬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어떤 사람의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섭취량을 집어넣으면 체중이 본인의 체중과 비교해서 뭐 과체중이다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방을 내둘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가능하다. 뭐 이래서 행렬의 곱을 배우고 한다는 것. 또 연립방정식을 풀때 이렇게 손으로 이걸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을 그 같은 식으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풀고 해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 제곱해를 다음과 같이 행렬곱만 이용해서 이렇게 풀수 있다. 그리고 정사용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고 정사용하면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 계산 복잡한 것들도 컴퓨터가 다 해주고 이게 3차원 벡터가 아니라 뭐 5차원 벡터여도 4 또는 4차원 벡터여도 또 7차원 벡터여도 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계산도 이제 파이썬 기반의 코드로 다 계산할 수 있어서 n차원 벡터를 다룰 수 있게 또 최단 거리를 구하는 프로젝션 그걸 이용해서 이 최소 제곱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최소 즉 곡선이 이런 데이터들의 가장 근사한 라인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커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등등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가 거리로도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앵글로도 각도가 방향성이 같은 유사도로도 비교할 수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앵글 세타가 필요하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인너 프로덕트를 또 노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배우는 것이다. 또 미적분학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고 그 함수의 그 플로팅 함수의 이 저기 면적을 이걸 구한다 그러면 적분을 여기서 0.0부터 4까지의 적분 값을 계산하면 3분의 44로 면적을 구할 수가 있고 또그그 곡선을 회전시켜서 우리가 회전시키는 이 볼륨, 이 볼륨을 구할 수도 있고, 이 볼륨을 이렇게 인테그랄 2파이 f의 스퀘어를 0부터 4까지 해서 이 볼륨을 계산하는 것을 코딩으로 바로 할수 있고, 또 회전체 부피를 또이 저기 부피를 계산하면 이 부피가 바로 이렇게 아래 부피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그 코드를 이용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 숫자를 바꿔주고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로테이션을 한 것에 부피를 구하면 이게 세면대 모양이 됐죠. 이거 사실 프린팅도 할수 있습니다. 그거의 부피는 이렇게 된다. 즉 하나만 가르쳐주면 여러 개 어떤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볼륨을 구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고 경사각법은 어떻고 뭐 이런 식의 수업을 했던 그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그 예로 이렇게 저희가 실습실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이렇게 계산해서 요 부피를 무엇이냐면 이렇다. 그러면 식만 바꿔주면 다 이렇게 그 같은 연산은 적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그 함수의 요 식의 즉 x 플러스 y 이퀄 5라는 식은 3차원 공간에서는 평면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요런 이변수 함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극대값이 무엇이고 극소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여기에 코드를 뭐1 플러스 5는 뭐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곱하기 또 나누기 또는 디터미넌트 오브 A임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줬고, 또 파이썬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저희가 요 짧은 명령어인데요, 명령어 몇 개지만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실행시키면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차트나 플로팅으로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이제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배운 그 수학의 방식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K-MOOC, 인공지능 기초수학 입문, 일반 인류는 사실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도 제가 염두에 두고 쓴 건데요. 요 고교 수학을 일단 복습해서 어떤 함수라도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그래프가 X축 또는 XY축과 만나는 그런 그 방정식의 그 해를 구하고, 처음엔 다항 방정식의 해를,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런 것을 한 주에 다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행렬이라 그래서 행렬의 기본 내용으로부터 SVD까지를 한 4, 5주에 가리키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 그 도함수,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가리켜서 경사하강법을 이제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통계학을 가리켜서 뭐 기대값, 공분산, 상관계수, 공분산 행렬을 구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요세 개의 지식을 활용하면 우리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할수 있다. 즉 데이터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만들고, 공분산 행렬의 SVD를 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프린시플 엑시스, 프린시플 스코어를 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오차역 전파법이 무엇이 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은 갖춰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거에 관련돼서 내웹그 컨텐츠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이것들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공학수학, 또 수학사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한 경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요때 했던 매스 모델링 스킬들이 있었고, 매스 앤 코딩 기술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제가 가리키는 것은 인공지능 위한 기초 수학 요 내용을 주로 가리키고 있는데, 요즘에는 요 내용은 이 주소에서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책도 전자책을 무료로 제가 모두에게 저기 사용하시도록 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이 미주 선형 그 고등학교 수학을 복습하고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통계학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배운 다음에 바로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를 갖추면서 그 학생들이 그 즐겁게 수학을 즐기면서 공부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보고서, 학생들이 PBL 보고서라든지 또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이런 웹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저희 수학과의 학생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공대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이걸 필요로 해서 저희가 자꾸 그런 쪽에서 요청을 해서 수학 강좌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K-MOOC 인공지능 위한 기초수학 입문 강의를 녹화를 여름에 하면서 그 연습했던 그런 강의 동영상 내용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공신경망과 오차역전파법, 최소제곱을 구하는 방법, SVD를 구하는 방법, 뭐 경사하강법, 뭐 공분산 행렬, 주성분 분석, 뭐 등등, 뭐 극한과 도함수, 순열조합, 뭐 등등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끔, 누구나 볼수 있게끔 공유했고요. 실제 뭐 코드를 보면 최소제곱법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소제곱 문제는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데이터로부터 최소제곱을
해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행렬 표현으로 바꾸면 요 에다가 가장 작은 것을 구하는 거고 요 에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행렬 곱만 할 줄 알면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고식을 풀 때는 그 행렬을 집어넣으면 행렬과 벡터를 집어넣으면 최소 제곱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최소 제곱표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이거를 랭귀지를 파이썬으로 바꿔서 확인해서 또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1차식뿐만 아니라 차수를 높여서 이게 2차식으로 그러니까 저 데이터의 베스트 핏하는 커브를 구하려 그러면 이 2차식은 이렇게 2차식으로서 y equal a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제곱을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오차들을 경사하강법으로 구하면 마찬가지로 y 는 1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최소제곱법을 배우는 내용들. 그 최소제곱법이 사실은 이 저기 그 경사하강법으로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즉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뭐 등등 해서 따로따로 저희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대한수학회 회원들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툴들을 만들어 놨고 코드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제 2020년 10월 30일 날 발간되는 책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책입니다. 이 책을 이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놓은 책이라서 아마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대충 됐으니까 마무리를 짓는다면 제가 오늘 From the Research of Matrix to Mathematics Education for AI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AI for Mathematics for AI를 강의하면서 정말 그동안 제가 그 Pure Math를 옛날에 공부했던 거 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가졌던 뭐 여러 가지 그 강연들 들었던 거 또 읽어봤던 책들 또 토론했던 내용들 그런 또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이런 과목을 가리킬 수 있고 또 개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즉 교육과 연구가 서로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그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늦게 즐거워하고 스스로 학생들이 바쁜 중에도 학습을 즐기면서 스스로 학습이 향상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스스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저기 보고서 한 어떤 학생이 쓴 보고서 하나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단 6주 3시간씩 6번 가리키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스스로 요약해서 낸 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이렇게 행렬 계산이라든지 극대 극소값을 구하고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돌려보고 또 그 PCA를 계산하고 SVD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페이지가 근 400페이지쯤 됩니다. 400페이지 동안 그 단 6주 동안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웹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모르면 그걸 카피해서 갖다 놓고 물어보면 그러면 바로 답을 주면서 학생들이 이제 깨우쳐간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타이프 치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쨌든 학생이 배우고 나서 정말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쉽게 배워서 많이 실력이 늘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걸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리고 또 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얼만큼 하겠습니다. 스스로 성장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잠깐 내용들이 굉장히 보람이 그걸 보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그 정근 형님이 너무 발표를 잘 해주시고 정리를 잘 해주셔서 역시 반장님은 다르구나 이런 걸 한 번 다시 느꼈고요. 저는 그렇게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일단 제가 느낀 바를 학생들이 이렇게 그 자기가 배운 내용들 총 기간 동안 총 29건의 어떤 Q&A 참석을 했고요. 그 안에 보면 코멘트나 어떤 질의응답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학생들이 실제로 스스로 이제 제가 해보라고 한 거를 해보고, 그리고 또 모르는 걸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해하면 이해했다고 스스로 이제 이해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해서 공유하고, 또 그것을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발표하고 보고서로 내고 또 발표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저한테도. 그래서 지난 제가 수학을 전공하여 지난 40여 년간, 제가 77학번이니까 벌써 43년째네요. 제가 수학을 전공한 후로 그동안 수학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가리킨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저도 은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또 가르치고 싶은 걸 여한 없이 가르치고 은퇴를 하고서는 이제 정말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은 수학, 이렇게 이런 이 과목을, 또 이런 수학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때였는데, 이런 때에 우리 수학교육 분과에서 최은미 분과 위원장님께서 분과위원과 함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내용과 최근에 제가 가리키는 내용에 대한 소식을, 소개를 간단히 하였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웹주소들을 제가 공유하였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